시장에서 사온 1,000원짜리 감자 칩. 천 원짜리 감자 칩이 있어? 있을 수 있지. 뭐지? 감자 달러 안 나와. 왜죠? 왜 안 나와? 떴다.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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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스테이네. 안녕. 진짜 오랜만에 단체입니다. 나 손잡고 보이지? 나도 진짜 그거 보이지. 하이. 영동이 손 왜 이렇게 조그마냐? 어? 손 왜 그렇게 조그마냐? 우리가 제일 클걸? 우리 중에서? 와, 우리도 모인 지 거의 1년 만이다. 그러니까, 아, 1년 만이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어떻게 아, 많이 바뀌었네. 며칠에 한영은 할아버지가 됐구나. 다 지내고? 야, 벌써 내일 2데이가. 와, 내일 2데이가. 내일 2데이가. 사투리 왜 쓰는데? 사투리 왜 쓰는데? 삼봉이야, 삼봉이. 삼봉이야. 사투리가 들리는데. 삼봉이가 됐어, 왜? 몰라, 아, 좀 됐어. 한 3, 4회 됐어. 어, 얼마에 만나가지고 몰라. 나 어제 처음 들었어. 아, 그래? 어. 아니야, 형 그렇게 얼마 나니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어제 마지막 연습을 했나? 맞아. 그랬나? 그런가? 말투 내가 말했지. 형 말투 안 바꾸면 이해해줘도 똑같이 할 거라고. 형 방금 됐어? 형. 아 근데 그 초반에도 솔직히 나도 다 못 알았었거든. 사투리를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어경이 쓰면 점점 심해져. 돌겠네. 왜 이러는 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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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들 보고 나서.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러면. 청균아. 이왕 너가 제대로 안 했어. 괜찮아. 괜찮아. 사투리 잘 못해서. 사투리 잘 못해서. 열상 안 됐네. 자, 어쨌든 저희가 내일 드디어 콘서트죠. 맞습니다. 맞아. 락스테이가 엄청 엄청 많이 기대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엄청 역대급으로 엄청 엄청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하니까 맞아. 어? 이게 뭔가 더 특별히 준비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고. 맞아. 뭔가 아주 작게라도 스포일러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스포일러? 작게라도? 작게라도? 아! 저희 새로운 앨범의 수록곡이 나옵니다. 아아 이미 기사 떴더라고. 떴어? 안 떴어? 깜짝 놀랐어. 어떻게 리치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 순간 떴죠? 나 순간 좀 회전되는. 아 근데 어차피 저희 예정이었어. 뭐해? 아 근데 그 있잖아 상세하게 못 나왔나? 상세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수록곡이 나온다. 아아 그죠? 그냥 수록곡만 나온다. 아주 그냥 알고 있구나. 그럼 그럼. 이야 야, 그럼, 내가 우리가 그럼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 몇 개인지 모르잖아. 모르지 우리가 수록곡이 50곡이니까 그 중에서 한 70곡은 그 우리가 이번에 수록곡을 한 걸로 알고 있어. 아니야 그래도 한 60곡 정도 이제 새로운 곡을 하고 그지? 그럼 우리 뭐 몇 시간 하는 거? 내일 뭐 12시부터 해가지고 어, 내일 밤샐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와 스테이가 오래 좋지. 아 그런데? 아 근데 이제 어제 마지막 연습했잖아. 어 근데 아. 그때 완전 스테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았어. 맞아 맞아. 아 나 진짜 와 나 약간 떨려 지금. 나 아직도 기대 벌써 떨린다고. 너무 멋있어. 아 이게 오랜만에 콘서트라서 근데 또 이게 아 왜 무릎이 또 아니 도가리 틈도 마셔야 되나? 아니 괜찮아요 이제 건강합니다 저희. 네. 아 그래서 아 불사시를 준비를 어제 다 끝냈고 오늘은 이제 리허설하러 왔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좀 체크할도 체크하고 또 바쁘잖아 또. 아 공연장이 또 바빠가지고. 아 근데 난 그래서 좀 약간 긴장도 있는 거 같아. 긴장이 떨려? 많이 떨리네. 맞아 그리고 이게 아직 공연장을 제대로 딱 보진 않았는데 그 뭔가 도면을 봤을 때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 엄청 창근이 형의 키가 되는데 내 두 배? 별로 안 큰데 엄청 큰데? 엄청 큰데? 꽉 차이더라고. 아, 공연장 뭐, 공연장 힌트 이거 줘도 되나? 공연장 힌트 조금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다. 아니 공연장 힌트 이거지 최조. 이 정도 이 정도면은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못 해본 것들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할 거다. 아 그렇지. 형 와이어 타고 삥삥 동일하잖아. 아 맞아. 맞아. 아 맞다. 말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희가 무대에서 안 나온다 싶으면 관객석을 펼쳐서 보세요.
아, 아 저희가 무대에서 안 나온다 싶으면은 찬이 형이 저 위에서 헬기타가 내려올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그, 그 비밀라고 했잖아. 아, 미안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드레스 코드 정해달래요. 드레스 코드요? 마그리! 이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뭐야? 마그리! 마그리! 이 안에도 마그리!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몰라요. 마그리도 아니 진짜 내가 진짜 계속 마하그리노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마하그리노라고 부르더라고. 아 이 정도면 마하그리노를 하나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거 같아. 보니까 우리 맥시던트랑 네. 스트레이키즈 로고 보면은 네. X랑 K가 핑크색이더라고. 뭔가 핑크색이어도 어? 그치 나쁘지 않지. 핑크 좋죠. 어, 핑크색이어도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뭐 저는 뭔가 되게 핑크색이 되게 익숙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진짜 핑크색이야. 검정색 무슨 핑크색 연상되잖아.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연상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익숙하긴 한데 뭔가 스트레이키즈의 그 딱 했을 때 뭔가 핑크색이 뭔가 되게 낯설잖아. 역시 이번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아, 난 낯설지 않아. 낯설지 않아. 아 낯설지 않아. 왜 꼭 여기서 핑크해. 근데 우리 세이가 보니까 지금 핑크가 없대. 아니 핑크가 진짜 입기가 어려워. 나도 핑크 없어. 근데 어 나도 입는데 핑크 아, 입을 그런 옷 핑크 많지는 않은 것 같아. 후드랑 후드는 입겠지만 스웨트셔츠 같은데 얘가 20대 초반 때는 색깔 있는 옷들을 많이 샀는데 아니면 여성은 잘 안 입게 돼. 여기서 아 이제 중반인가? 아 아니야 나 아직 초반이지. 24인데 형 이제 초반 형 이제 한 세 달 네 달 있으면 이제 뭐 아이 늙은이들 니도 옷이야. 너는 안 올 것 같아 그거? 아니 핑크 뭐 포인트라도 있으면 좋지. 형 썼어? 잠시만. 너? 어? 웃진 않아. 긴장돼? 긴장돼 지금 너. 너한테? 나 어제 엄청 세이도 그냥 입는 거랑 되게 비슷해. 은근 디자인 많이 되는 거 진짜.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거 어디서 하트인 겨?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짬뽕이 짬뽕 근데 엄청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오늘 되니까 조금 많이 떨리네. 떨리네. 신경 쓰고 있어. 떨리네. 떨리나. 떨리네. 떨린다. 댓글에 그 뭐냐 우리 뭐냐 그 핑크 옷이 많이 없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핑크색이 들어가는 옷을 입읍시다. 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양말 양말이라도 괜찮아요. 그 지하상가에서 그 낱개로 팔거든요. 아 저 옛날에 주한 살았을 때 15,000원에 막 한 5장씩 팔고 그랬는데 10장씩 팔고 그랬는데 만약에 양말로 신고 왔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보여줘야 돼? 양말 그 안 신고 그냥 이렇게 아 손에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그거 손에 신고 하면 왜 안해? 세우면 색깔이 서로 대끼래 대끼 달고만 대끼 달고만 완전 핑크색 포인트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핑크색 장갑 한미야 내일 분홍색 완전 핫핑크 립 발라주면 안 돼? 뭐? 핫핑크 립 발라주면 안 돼? 내가 해 아니 그건 안 하겠다. 약간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 스카프 약간 그 손수건 같은 거 아 그렇죠 단단한 마스크도 있네. 핑크색 마스크 핑크 마스크도 맞네. 그럼 마스크 잘 챙겨와야 돼요 진짜. 아 맞다! 아. 여러분 뛰어노느라고 좀 이제 땀에 젖을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 여분 꼭 챙겨오시고요. 네네네. 야 고무장갑 끼고 오셨어. 야 진짜 마스크 고무장갑 끼고 오면 진짜 고무장갑 인정. 진짜 인정. 진짜 인정. 한 네다섯 명 보인다. 한번 고무장갑 내일 한 네다섯 명 보인다 진짜. 아니 볼 수 같은데 와 그럼 찌라친데 그 뭐지? 뭐냐? 아 너 안 보인다. 나는 내일 긴장도 되지만 기대되는 건 또 있어. 뭐죠? 스테이의 가차. 아, 내 차는 가능한가요? 그치. 가능하지. 그때도 우리 했었어. 맞아. 내일 한 명씩 올라와서 오디션 보냈잖아. 맞아. 우리 이렇게 툴로 앉아있고 우리 계속. 아니, 우리 스테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불러줄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또 우리가 이제 같이 부르는 곡들이 또 많잖아.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치. 그러면 그렇게 했지. 재미가 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좋지. 어쨌든 저희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리허설을 또 불태워야 하니 슬슬 준비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예, 가야죠. 지금 쌤이 이제 밥 먹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밥 먹을 준비? 퇴근 후에 맛있는 거
지금 오늘 금요일인가? 오늘 금요일. 오늘 금요일, 금요일. 창빈이의 전현민이 추천으로 받고. 아, 저희 추. 전현민이요. 전현민. 저 진짜 기대해요, 창빈 씨. 전현민이요. 요즘은 추천해줄 건데 무슨 사투리인데? 요즘 곱창 전골이 엄청 땡기더라고. 곱창 전골로. 곱창 전골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저녁은 곱창 전골로 드시고요. 네. 여러분 내일 드레스 코드는 핑크색 포인트. 오 좋다. 오케이. 아니, 핑크 좋아. 핑크색. 아니 핑크색. 핑크색. 오랜만에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 굿바이 단체 인사. 오케이. 어, 그래 그래. 굿바이. 굿바이 단체 인사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거 V회사는 진짜 오랜만이야. 브이회사는 오랜만이야. 네. 그런데 제가 가서 껐잖아. 오 맨날 초반에는 맨 안녕 하면서 그랬지. 맞네 맞네. 네. 자 우리 스테이 우리 내일 신나게 한번 돌아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내일 그냥 부셔버려. 바이. 내일 체리.